저번에 오신 게 언제쯤 오셨죠? 4월경에 왔어요. 4월경. 그러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약 1년 돼가네요. 네. 그때 13,900K 분량이어서 센터에서 대행해가지고 교체받았죠. 네. 근데 이제 증상이 또 비슷한 증상이어서 한번 다시 가지고 오신 거고. 주 증상이 어때요? 일단 특정 게임을 했을 때 이제 비디오 렌더링 오류가 뜨고 네.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을 했을 때는 이제 게임 인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튕기거나 아니면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그 예전에 그 제가 비디오 그 뭐지 그 리소스 부족하다고 네. 그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그때도 CPU 불량이었거든요. 근데 고객분이 어제 말씀하실 때 나는 CPU를 한번 교체 받았는데 또 불량일까요? 여쭤보셨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13900K는 저희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불량이 났던 CPU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로. 인텔 CPU에서 저희 매장 기준이에요. 저희 매장 기준으로 불량 교체 받았던 것 중에 1번 가장 높은 순위가 13900K. 한번 재현을 좀 해볼게요. 네. 확실하게 딱 나타날 수 있는 걸 한번 플레이 해보시죠. 마우스 여기 있고요. 접속을 좀 해보세요. 이것만 바로 켜도. 아, 호그워스 레거시. 네. 어, 그럼 내 영상이 있는 거네. 예, 네, 다른 분이에요. 아, 방금 떴네요. 예. 네. 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 영상 안 보셨다고 하시니까. 다른 건 다 봤어. 아. 이렇게 바로 꺼진 적 안 처음이네. 어휴. 원래는 좀 검은 화면 뜨다가 꺼졌었는데. 아, 비디오 렌더링 메시지 뜨는 게 어디, 여기 있다. 호그와시 레거시, 네. 그 다음에 램던트, 게임 실행 시 비디오 메모리, 이상한 메시지 나와요. 이거 보시면, CPU가 같아요. 13900K이고요. 이런 식으로도 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말고, 이제, 바이오하자드 6라는 게임을 켜보면, 네. 그냥 검은 화면 켜졌다가 바로 꺼져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바로 한번, 네. 교체를 해볼게요. 아까도 접속이 안 됐죠? 네. 하나 또 뭐 플레이 한번 해볼 거 있으신가요? 바로 나가는 거? 어, 네. 한번 더 플레이 해볼까요? 이게 틀자마자 바로 꺼져요. 배틀그라운드도 인게임 들어가면은 다운이 돼요. 렌더링 부족, 비디오 메시지 부족. 네. 딱 그거예요. CPU 분량. 근데 이제 이게 더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네. 이거보다 이게 더 고사양 게임, 이거는 또 정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아, 네. 하나만 테스트하고 CPU를 바꿔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검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리얼벤치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네. 리얼벤치 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D마크는 한번 돌려봤었는데 그것도 거기서는 검출이 안 될 건데 안 될 텐데 그것도 도중에 하다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드라이버를 못 할 수 없다고 뜨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CPU 때문에 뜨는 경우도 많거든요. 리얼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검출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리얼벤치 같은 경우에 보면 네 가지를 테스트하거든요. 네. 이미지 에디팅하고 코덱, H264 코덱하고 OpenCL하고 뭐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데 CPU가 불량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지금도 봐요. 비디오 인코딩 에러 떠버리잖아요. 이게 CPU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CPU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3900K가 없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하고 14세대를 좀 꽂아야 돼요. 보드 모델이 뭐였죠? 막시무스 690히어로일 거예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로그 막시무스 Z690 히어로. 네. 바이오스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을 하고 인텔 14세대 CPU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900KF네요. 정확한 네임명은. 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3101 12월 8일자 이걸로 업데이트 할게요. 겸사겸사 업데이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릴 때 그분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디오 메모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CPU에도 그래픽 연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구동을 할 때 CPU에 관련된 CPU 쪽에 연산 그래픽 코덱 관련 부분도 같이 쓴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딱 걸려버리니까 오류가 나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튕기거나 발생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 메시지가 꼭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네, CPU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 리얼벤치 할 때 H264 코덱 플레이를 하잖아요. 거기서 걸리니까 CPU에서부터 딱 걸린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13900KF 빼고 14700K 얘 물려서 플레이 한 번 더 해볼게요. CPU 소켓 가이드 끼셨어요? 아니요, 안 꼈어요. 아... 아껴야 되나요? 아니요, 낀 게 힘들어요.
껴져 있으면 CPU 빼기가 힘들어. 자,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CPU 14세대에 14700K 지금 꽂은 거고요. 지금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예, 게임 한번 해보시죠. 일단 뭐 CPU 바꿨으니까 화면만 딱 넘어가도 넘어가죠. 여기 로딩 될 때 한 번씩 떠요. 네. 로딩까지 다 넘어가야 될 거. 원래는 여기 로딩 하다가 떴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된 적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CPU 바꿨으니까. 네.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그 전에 오셨던 손님하고 똑같아요. 메인 화면, 캐릭터 화면까지 딱 뜨면 이상 없을 거예요. CPU 문제가. 네, CPU 문제. 내역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PC 디렉트더라고요. 네. 유통사가. 네. 네. 다시 또 PC 디렉트 가야죠. 글로 보내야 돼요. 잘 뜨네요. 네. 얘는 13900KF CPU 물량 일단 맡겨놓으시고요. 또 대행으로 또 보내서 또 진행해야죠. 아, 혹시 궁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을 하면 파워 서플라이 아니면 예 슬리빙 케이블. 보통 중간에 이제 슬리빙 케이블 물렸으니까 슬리빙 케이블 물량일 수도 있어요. 파워가 만약에 물량이면은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거요? 이런 뭐 파워도 고장난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슬리빙 케이블일 수 있어요. 중간에 지금 연장 케이블이기 때문에 얘가 연결한 거니까요. 근데 또 사용하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뭐 좀 더 써보세요. 주는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라 CPU가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AS 교체 받았다고 해서 또다시 고장이 안 나라는 법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하다가 또 불량 날 수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또 불량 날 수 있어요. 한 번 교체 받았다고 뭐 그 CPU가 불량 나지 말아라, 불량 안 난다 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좀 구형 수냉 쿨러를 쓰면서 CPU나 아니면 주변 다른 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의심만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구형은 아니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CPU는 다시 AS 교체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